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은 SK하이닉스와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파라다이스와 ABL바이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특히 어떤 종목들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삼성엔지니어링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3분기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었지만 비화공 부분의 수주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3분기 호실적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환평가 이익과 말씀드린 대로 그 관련된 수주 물량이 꾸준하게 쌓이면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수주 모멘텀이 기대된다는 점, 그리고 4분기 이후 내년까지도 중동 지역의 그 발주 확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호조가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요르단 정유 공장의 결과가 4분기 중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4분기 안에 이런 중동향 수주가 다시 한번 발주가 된다면 4분기에 이어서 내년까지도 꾸준한 수주 효과 그리고 고익 환율 효과로 영업이익 기준 이익 성장이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파라다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파라다이스 역시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1,895억 원, 영업이익은 383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대비 큰 폭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카지노 매출 부분과 호텔 매출 부분이 계속해서 회복세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동종 업종 중에서 가장 빠른 이익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분기에서 4분기 그리고 내년까지 일본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는 효과로 다시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가 매분기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이었습니다.